저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제 집을 쌌고요. 오늘 시엄마네 집에 가서 하루 이틀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하루 정도 자고 오려고 해요. 못뺀 지도 한몇 개월 됐고 이사 오고 나서 관만에 패트릭이 이제 3일 쉬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래서 이제 간 김에 시엄마도 보고 시아빠도 보고 한인마트도 가고 아이키아, 이케아도 가서 쇼핑도 좀 하고 이것저것 할게 많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옷이랑 이런 세안 제품을 다 쌌고 뭐 이제 남은 거는 핸드폰 차저도 충전기도 이제 차에서 가져가야 되고 강아지들 하니스도 해서 이제 데리고 가야 돼요. 이제 시엄마네도 강아지가 6마리나 있기 때문에 가서 놀고 애들이 뒷마당도 있어서 신나게 놀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간 김에 남편의 머스탱도 이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제차 타고 가고 올 때는 각자 차를 타고 오는 걸로 하려고요. 지금 나 애기들 하네스 입히고 이제 하면 준비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마저 준비하러 가볼게요. 안녕. Where are we going? Riley. Hutu, where are we going? Nana's. We're going to Nana's. There's your best friends and other friends right there. 관심이 없네요. You got everything? Just put on my money. Just put on my money. Ooh, Taco Bell, Taco Bell, Taco Bell. Ooh, she loves you, babies. Ah, slushy. 얘는 피스코라고. 엄청 큰 대형견이고 그에 비하면 라일리 너무 작죠? 얘는 보라고 비글인데 라일리랑 베스트 프렌즈예요. 엄청 뚱뚱해요. 그리고 미야! 몇 마리 더 있는데 네오 비스크 네오. 어우 무서워. 미야가 어디 같이 들어갔나? 후추! 후추랑 다른 애들은 저기 안에 있고 오랜만에 오니까 신나가지고 개판이에요, 개판. 지금 8마리가 한 마리 지금 집 안에 있는데 8마리가 개판. 이렇게 작은 강아지들은 집에다가 다시 놔놨고요. 앤디가 제일 착하고 순해요. 마브스터도 꾀재재 아니야? 기지도. 나 싫어했잖아. 미아도 저만 보면 짖었는데 옛날에는 기억하나 봐요 저를. 꼬질꼬질해. 쟤 둘은 맨날 싸워. 둘 미니핑. 그치 밥스터. 그치 앤디. 개 냄새. 네, you go throw it away. So we are driving his father's truck to go get the deer because he hunt deer this morning. Oh, look at this. It's kind of beautiful though. They don't even have a road, you just drive. This is his, how to say, property? Uh-huh. Yeah, his land. Yeah, land. So they can hunt. So they hunted this morning. It's big deer. So we're gonna go get it. Whoa.
Is it here? Oh no. Oh no. Oh.초코파이 얼려 먹으려고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좋고 저는 오늘 한인마트 털어서 짜잔! 얼마만에 먹는 거지? 거의 1년? 1년도 넘게 만에 한국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해요. 까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오늘 먹으려고요. 지금 아까 녹았었어가지고 잘 녹아. 딱 좋아요. So what are you doing now? You're taking the fat off? The film. Ah. Taking that off, the fat. Mm-hmm. So it looks like this. Mm-hmm. Good. They smell deers. This wild animal smelled deers. So we took all the fat out. It looks really clean. So I'm gonna just clean with the water and then we're gonna start to cook. Ready? Mm-hmm. So I cut like a mini steak and I seasoning with black pepper and Korean seasoning. And we put the butter on it. And put the garlics too. It's showing that I'm Korean because Koreans eat a lot of garlic. Hmm. 한가득 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차 타고 올걸. 걸어서 한 3분. 흘린 것 같지? 지금 부랴부랴 내일함을 확인하고 왔는데 택배가 엄청 많이 왔죠? 얘는 SHEIN에서 산 바지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알리익스프레스 그거다. 다이어리 표지. 그리고 얘도 신 바지고 얘도 알리익스프레스. 여기 보면은 중국말로 되어 있죠. 이건 아마존. 그리고 요거는 IPSY 사실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화장품 파는 곳이고 요것도 알리익스프레스.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엄청 많다.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막 추워졌거든요. 지금 11월 중반을 돼가고 있는데 그 히터를 급하게 틀다 보니까 집이 너무 건조해져서 그 코가 말라버리는 거 있죠? 그렇게 됐어요. 아, 가위. 자, 엄청 많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일곱 개. 그리고 심지어 알리익스프레스 올 게 더 많아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약간 타오바오 같은 거라서 거의 2주에서 한 달까지 택배가 걸리는데 우선은 아마존부터 풀어볼게요. 박스가 크지만 사실 이거 립밤이에요. 크게 보이는지. 과대포장. 이 안에 이렇게 있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로 써보는 립밤인데 추천을 받아서 써보려고 샀어요. 네, 너무 이쁘죠? 바셀린 페트롤리움 젤리 로즈 립스. 이렇게 이쁘죠? 아, 입이 너무 건조해서 립밤을 진짜 많이 쓰는데
옛날에 중학교 때 이렇게 된거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르고. 요 조그만한 거, 이거 스티커일 거예요. 제가 이제 2020년이 오니까 다이어리를 다시 열심히 써보려고 다쿠아르 스티커들 엄청 많이 샀어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엄청 싸요. 대신 배송이 느리지만 싸요. 그래서 왕창 시켰죠. 막 스티커도 시키고 이것저것. 우후, 귀여워. 오호. 그리고 여기 스틱, 이거는 메모 같은데? 제가 산 약간 떡메? 이렇게 두 가지를 시켰어요. 얘는, 와, 시키기가 별로 안 예쁘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니오닐? 중국. 뭐 공부해요? 아, 공부 안 합니다. 중국에서 시키는데 한국말이었어. 약간 우리나라에 약간 이렇게 뭐 영어나 일본어 한자 이렇게 쓰이는 거를 쓰잖아요. 얘네도 이렇게 한국말 쓰이는 거를 쓰더라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국의 옷 뒤에 봉제 공장이었나?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귀엽네요. 뭐 공부해요? 이거 진짜 별로다. 근데 이게 하나에 뭐예요? 아, 아니네. 1.3불. 1300원, 1500원? 1500원 치고 너무 구린데? 3000원으로 두개산 거니까 써볼게요. 뭐 공부해요? 너무 별론데?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야지. 아무튼. 이렇게 두 개. 이것도 반 갈라서 준 느낌이야. 별로야. 얘는 좀 실패? 좀 그래, 별로야. 얘는 이제 한 달에 한번 파우치랑 화장품 샘플을 이렇게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옛날에 구독하고 취소를 안 했어요. 깜빡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 따볼게요. 지금 이제, 어머. 너무 귀여워. 이름 뭐였지? 베티, 베티였나? 영심이 같이 생겼는데? 이거랑 이거 팩 왔어요. 뉴욕에서 왔다고? 그 판다 얼굴 팩인가 봐요. 너무 귀엽다.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볼게요. 요것도 보면은 여기 하이라이터인가 봐요. 별로 막 유명한 브랜드들은 아닌데, 나 괜찮더라고. 잘 써보니까 여기서 같이 돈 주는 게 요거래요. 내가 쓸만한 색은 아니긴 한데 우선. 그리고 이렇게. 나이 브러쉬 최근에 산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브러쉬도 왔고. 이거는 립글로즈. 저 립글로즈 좋아해서 잘 써요. 베티 립글로즈인가 봐요. 베리붐. 그래서 다시 그대로 넣어놓을게요. 이거 귀엽다. 파우치가 우선 너무 귀여운데? 오! 립밤도 여기다가 우선 넣어놓고. 귀여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온 건데, 스티커랑 뭐라 그래야지? 테이프? 종이 테이프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다꾸할 때 쓰는 그 테이프. 귀엽죠? 하트 스티커. 이거는 체크리스트. 너무 귀여워. 또 체크리스트. 이거는 투두리스트. 이거 스티커예요. 한 장밖에 안 온다고? 귀여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꾸할 때 쓰는 테이프도 엄청 귀여워요. 여기 보면은 하트도 있고, 여기 드라마는 스누피도 있고, 곰돌이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들이랑 스티커. 왜 이거 하나밖에 안 주지? 어이없네. 그리고 이 투두리스트랑 이 하트 스티커까지 해서 10불? 이렇게 해서 10불 정도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60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겉표지가 그냥 클리어 색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그 뭐지? 색깔 이름을 까먹었다.
아무튼 색깔 있는 걸로 다시 샀어요. 내가 빨간색을 샀다고? 포장이 엄청 잘 돼 있죠? 이걸로 클리어한 것보다 낫겠죠? 난 이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바지. 제가 쉬인에서 바지를 샀는데 얘도 복불복이에요. 얘네도 싼데 퀄리티는 보장을 못해요. 요거는 니트 바지예요. 엄청 커 보이는데? 괜찮아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엄청 길어요. 문제는 발바닥까지 오는데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얘도 괜찮아요. 얘도 길어요. 근데 엄청 길진 않고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얘네를 들고 제 방으로 가서 정리를 해야겠어요.